어디 보자. 오늘 주식 상황이 어떻게 되나? 좀 올랐나? 또 떨어졌다, 또 떨어졌어. 하, 그냥 내 혈압 빼고는 그냥 올라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식 떨어지지, 손님 떨어지지. 그냥 그래, 내 고민은 뭐 내 거니까 그렇다 치고 나는 빨리 다른 사람들 고민이나 들어줘야지. 어디 보자. 언제 좀 올라나? 왔나 보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고민 들고 오셔서 맞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니, 근데 우리가 또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얼마 전에 GRM K 송환웅 대표님께서 꼭 한번 찾아가 보러 해서 왔습니다. 나한테 고민 해결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승승장구로 한다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BICT 이주환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도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어망위치 발신장치, 지능형 CCTV 등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익수자를 이제 구조할 수 있는 해상조난장치를 웨어러블로 개발한 기업입니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무슨 고민이 있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해상에서 익수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함에도 사람들이 잘 저희 장비를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에 좋은 게 있는데 안 쓰니까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오셨구나. 이런 장치를 개발하신 거는 익수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겠죠? 해상 사고는 연간 한 2만 건씩 발생되고 있고요. 그중에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해상 쪽 이제 장비 개발 쪽을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해상에서 실종되거나 이제 사망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개발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웨어러블만 하고 있어도 내가 조난당했을 때 바로 신호가 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차고 계신 게 그 웨어러블인데 되게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요. 약간 그 사과워치 같은 느낌이랄까? 네, 뭐 이제 무선 장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스마트워치랑 좀 차이점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어민들이 평상시에도 휴대할 수 있도록 시계 기능, 네, 다양한 스마트워치 기능들을 부과를 했고요. 조난 시에도 자동 및 수동으로 발신할 수 있도록 조난 신호 기능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시계를 쓸 수 있고 조난당했을 때는 이걸 제가 또 이제 신호 가는 걸로 할 수 있도록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저희가 조난을 당했을 때 저희가 얼마만큼 멀리 신호를 보낼 수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연안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km 반경 내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위치적으로는 제가 표현을 좀 드리자면 네. 바닷가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봤을 때 그 수평선이 20km입니다. 내가 바라봤을 때 저 끝, 약간 지구의 끝일 것 같은데 거기가 바로 그 20km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멀리 나가네요. 기본적으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다는 전제 내에서 발신이 가능할 거고요. 네.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장거리 동안 이제 이동하는 위치를 계속 발신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민이 그거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거를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몰라줘가지고 답답합니다. 그랬잖아요. 사실 홍보가 되려면은 광고만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또 광고 모델을 좋은 모델을 썼을 때 그때도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웨어러블 장치를 광고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이 사람의 모델로 쓰고 싶다 그런 인물이 있을까요? 저는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를 모델로 쓰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 많은데 왜 박태환 선수인가요? 해상에서 조난 사고는 이제 사고 시에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요. 수영을 잘하는 박태환 선수도 조난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나도 미리 준비한다. 이렇게 광고를 한다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최종 목표가 있다면 그건 어떤 걸까요? 네, 어쨌든 저희 장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좀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취지고요. 제품이 많이 이제 홍보되고 널리 이제 퍼져나가서 비즈니스적으로도 좀 사업을 좀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약간 주식 상장 이런 것도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는 이제 한 가지 아이템만 가지고 시장에 진입해서 우리가 최고가 돼야지라기보다는 해상 조난 안전 수색 구조라고 하는 카테고리 내에서 모든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상 안전 분야는 BICT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님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타로점을 볼 건데 제가 카드를 펼쳐놓으면 여기서 하나만 딱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기가 막히게 뽑았습니다. 네, 자 이걸 고르셨죠? 어떤 카드가 나왔나 한번 볼까요? 짜라란! 나무가 나왔네.
자, 지금 뽑으신 게 당산나무라는 카드입니다. 당산나무. 이걸 또 신목이라 그래요. 신목이 무엇이냐? 이 마을 앞에서 이제 오래된 나무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기도도 드리고 소원도 빌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나무인데 이런 게 무슨 뜻이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내 사업이니까 난 내 의견대로 갈 거야. 이것도 좋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뭔가 쌓여져 있어요. 그죠? 네. 이게 뭘까요? 소원 빌 때 쌓는 돌탑인 것 같습니다. 돌탑이죠. 그죠? 그걸 어떻게 쌓아요? 무너지진 않을까 하면서 신중하게 쌓죠. 그죠? 이게 오랫동안 쌓여가면서 신중함 그리고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보다는 이 탑을 무너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쌓는 것처럼 뭐든지 신중하게 가야 된다. 앞으로 뭔가 결정할 때도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신중하게. 그렇죠. 신중하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차고 계신 그 워치 한번 제가 차봐도 괜찮을까요? 아, 네, 그럼요. 아니, 네, 궁금해가지고. 아, 내가 시계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궁금해가지고 이런 거. 어우, 어머, 딱 맞아. 어머, 근데 딱 내 거다, 이거. 어머나 세상에. 제가 또 시계 없는 걸 어떻게 하시고. 오, 시간 나온다. 오! 우와! 이야! 감사합니다. 오늘 복채는 안 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받았습니다, 대표님. 지금 어민들에게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직원들하고 고민하고 예, 드리겠습니다. 그치, 아까 제가 신중히 하라 했다고 또 이렇게 써먹으시네요. 맞습니다. 뭐든지 결정할 때는 어떻게? 직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그렇죠. 신중하게. 신중하게.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이건 안 받을 테니까 다른 손에 있는 거 주세요. 알았어. 농담이에요. 가져가시고, 이것도 가져가시고. 나가시는 분은 이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 오늘 약간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